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언론인 마리아 레사가 TV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 언론 자유가 가장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언론 자유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고 했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예측보다 28만 명 증가하면서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세액은 5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부터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가 시작된 가운데 수도권 방역 위험도가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의 1,80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남시 차원의 배임 혐의나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여성이 지난 1년 동안 전화와 스마트워치 SOS로 경찰에 10번 넘게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이 기존 지도부 대신 청년 중심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를 미뤘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3관왕에 오르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9은 아주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인으로서는 86년 만에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필리핀의 마리아 레사입니다. TV조선 개국 10주년을 맞아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글로벌 리더스 포럼의 화상연사로 참여한 마리아 레사는 현재 언론 환경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100년을 돌아볼 때 지금 언론 자유가 가장 훼손되고 있다며 국제적인 언론 탄압에 한국 언론도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TV조선 10주년을 기념하는 글로벌 리더스 포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마리아 레사가 국내 언론과 첫 공식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마리아 레사는 노벨위원회가 언론 자유 훼손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세상에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Nobel Committee is sending a signal to the world that all the journalists who have to sacrifice so much just to keep doing our jobs. 언론인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나치 수용소에서 상을 받은 카를 본 오시에츠키 이후 86년 만입니다. 지금이 히틀러 시대에 못지않는 파시즘 시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That the world is staring at a precipice and that we are on the verge of not just losing our democracy, that we have in many ways lost our shared reality and fascism is on the rise. 마리아 레사는 필리핀 두테르테 정권으로부터 2년 만에 10건의 고소를 당하고 10번이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평생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These cases are against me and Rappler. And if we lose them cumulatively, I could go to jail for the rest of my life. 그녀는 또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기술이 확증 편향을 부추기고 있다고 작심 비판합니다. 소셜의 거짓말 바이러스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If we have no facts, we can't have truth. Without truth, we don't have trust. If you don't have any of these things, democracy as we know it, and human endeavors, our shared reality, becomes impossible. We cannot solve. 뉴욕타임즈와 함께 10억 달러 국제 공익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마리아 레사는 한국 언론의 글로벌 언론 탄압에 공동 대응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포럼에서는 올해 102살이 된 국가원로 김영석 교수가 그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대한민국 100년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난 100년을 살아온 노 교수가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던진 화두는 이정민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산증인 올해로 102살의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연단에 오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국가 미래가 달렸다며 진보와 보수의 이념 차이보단 개방된 사회로 갈지 폐쇄 사회로 가는지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함께 살더라도 열린 사회로 가게 되면 희망이지만은 폐쇄 사회로 가게 되면 희망이 없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유일의 폐쇄 사회로 남은 북한을 예로 들며 닫힌 사회는 일찍이 역사가 증명했듯이 구소련처럼 무너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질책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을 모르는 정부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나라는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 국민이 노예가 됩니다. TV조선 포럼의 또 다른 연사로 나선 로렌스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 미중 대립 속에서 세계는 경쟁보다 협력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should be thought of in zero-sum terms. That it's like a tennis match. Where somebody wins. 앞으로 20여 년 남은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포럼에 참석한 세계 석학들은 디지털 대격변에 대한 혁신과 글로벌 지각판 변화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연단에 올라 각자 구상하는 국가 미래 비전을 풀어놨습니다. 이 후보는 기회가 보장되는 적정한 성장을 강조했고 윤석열 후보는 전문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성장 시대에 청년들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기회의 총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되는 적정한 성장으로 회복할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신재생 에너지와 기초과학 투자를 통한 전환적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승자 독식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며 취약계층 복지 강화와 보육교육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습니다. 최고 인재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이를 맡기겠다며 전문가 중심 국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리더십의 요체는 사람을 잘 알고 잘 쓰는 그 지인과 용인에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연설을 마친 이 후보가 연단을 내려오다 윤 후보와 마주치면서 짧은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도 다시 만났고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까지 5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후보들은 모두 민주화운동, 통합과 개혁 등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주택에 매겨지는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 대상이 95만 명에 달해서 작년보다 28만 명 늘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당 예측치보다도 18만 명 넘게 많고 세금 총액은 작년보다 3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 세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합니다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1주택 종부세 부담자도 적지 않게 늘었습니다. 더 자세한 수치는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두 채 가지고 있는 A씨 부부. 지난해에는 집을 은행에 신탁해 종부세가 2천만 원에 그쳤지만 정부가 이런 제도를 폐지해 올해는 1억 7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세금 납부를 위해 자동차도 팔고 절세를 위한 이혼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해서 집사람 한 채 갖고 제가 한 채 갖고 그러면 세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4, 5천 정도로 주는 것 같아요.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천 명. 민주당 예측치인 76만 5천 명보다 18만 명 넘게 많습니다. 세수 역시 지난해보다 3.2배로 늘면서 5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모두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5조 원, 전체의 88.9%를 부담한다고 설명합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할 1세대 1주택자도 지난해보다 12,000명 늘었고 세금도 800억 원 더 낼 전망입니다. 2세도 못 가요, 사실. 그렇다면서 2세대 시작하면 그 세금이 그 양도세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상을 뛰어넘는 종부세 폭탄에 다주택자 등의 비명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종부세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만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거나 차라리 증여를 택하겠다는 분위기가 아직은 우세해 보입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결국 세입자의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담만 계속 쌓여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선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용산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70대 A씨. 종부세에서 제외됐던 임대 등록 아파트가 올해 자동 말소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두 채 합쳐 종부세만 5천만 원가량 부담해야 하지만 집을 팔기는 망설여집니다.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안 파는 게 오죠.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르니까. 다주택자 세 부담 증가 속에서도 집주인들이 팔기보다 물려주기를 선택하면서 올해 증여 건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6만 5천여 건이나 됐습니다. 증여 취득세가 3배까지 높아지기는 했지만 증여 등기를 하는 시점에서 한 번만 내는 것이고 보유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종부세 급증에 벌써부터 월세를 올려받으면 된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세 부담의 상당 부분이 결국 월세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거란 우려가 커집니다. 대부분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늘어날 거고 가격도 월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걱정들은 하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SNS에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 갈라치기라는 비판과 함께 가구수 기준으로 따질 경우 영향을 받는 국민 비율은 달라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부동산 관련 발언이 뒷말을 낳았습니다. 아직 기억하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2년 전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었는데 어제는 주택 공급에 좀 더 노력했으면 좋았겠다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돼 간다며 다시 낙관론을 폈고 야당은 아직 환상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100분간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내내 K-방역 성과 등의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던 문 대통령. 부동산 관련 질문이 나오자 공급 대책이 늦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드디어. 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부동산 특히 이제 이 주택의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2억 1,600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 6억 700만 원에 비해 두 배 뛰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실정이 표심에 큰 변수가 된 만큼 문 대통령도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현 정부 임기 내 집값 안정은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당장 그 분양 물량이 없습니다. 임기간 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야당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며 돈키호테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으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유치원과 초중고교생들이 1년 8개월 만에 전면 등교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기준으로 수도권의 코로나 위험도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을 처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한 달 새 두 배가 늘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발판을 누르자 소초독재가 나옵니다. 소독을 마친 학생들이 줄지어 체온을 잽니다. 서울의 또 다른 중학교도 학생들이 설레이긴 마찬가지. 1년 8개월 만에 전면 등교가 실시된 겁니다.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선생님들도 만나게 돼서 좋아해요.
하지만 집단 생활이 괜찮을지 우려도 큽니다. 위드 코로나 하고 나서부터 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상태에서 전면 등교를 해버리니까 불안하죠. 수도권의 코로나 위험도가 이달 셋째 주 기준 최고 수위인 매우 높음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 중간에서 한꺼번에 두 단계가 뛰었습니다. 전국 평균 위험도는 높음입니다. 최근 악화된 상황은 사망자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10월 넷째 주 85명이던 주간 사망자 수가 이달 셋째 주 161명으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월요일 기준 가장 많은 2,827명. 사망자는 24명이 더 늘어 3,3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상황을 우려하지만 일상 회복을 멈출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병상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수도권에서만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남은 병상은 116개, 서울에서는 52개가 전부입니다. 병상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던 정부도 암 환자 같은 다른 중환자도 치료를 해야 해서 코로나 병상만 무한대로 늘리긴 힘들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박상준 기자입니다. 최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기도의 병원. 이동형 음압병상이 입구에 등장했습니다. 확진자들은 입원 전 대기하는 공간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입원 환자가 늘면서 병상은 점차 동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남은 코로나 중환자 병상은 52개. 병상 가동률은 85%에 육박합니다. 인천과 경기도 80%를 넘었고 전국 평균은 70%에 이릅니다. 반면 병상이 나오길 기다리는 수도권 환자는 907명. 어제보다 1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병상 여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병상의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암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다른 중환자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 병상만 무한대로 늘리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반 중환자에 대한 의료체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병상 부족 문제에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바로 어떻게 됐든 응급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병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정부는 병상 회전율을 높여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예, 지난달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만 법은 여전히 현실 저 건너편에 있는 듯합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피해 여성이 최근 5개월 동안 경찰에 5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고 12번이나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고 경찰청장은 다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개 숙인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동기가 뭔가요?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스토킹하다 19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1년여 전부터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곳 오피스텔에 살던 피해자가 A씨의 협박을 경찰에 처음 신고한 건 지난 6월이었는데요. 이후 A씨는 5개월 동안 집에 찾아가는 건 기본, 회사까지 찾아가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모두 5차례 스토킹 신고를 하고 담당 형사와 경찰 등과도 12번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7일 A씨가 B씨를 찾아갔을 때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해 더 이상 찾아가지 말라 경고하고 임의 동행을 요구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A씨가 19일 다시 찾아오자 B씨가 마지막 5번째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예, 앞선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달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문제인지 현실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권력의 태만함을 지적해야 하는지 최원희 기자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데이트 폭력도 여기에서 비롯된 스토킹 범죄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요. 8만 1,056건입니다. 데이트 폭력 살인은요. 227건으로 해마다 45명이 숨진 셈인데요. 특히 지난달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는데 시행 이후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는 103건으로 시행 전보다 4배 넘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신고가 는 건 법 시행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앞선 피해자의 경우를 보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이번 사건 피의자는요. 이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에 따라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연락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가장 센 단계인 잠정 조치가 내려지긴 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조항인 이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는 경찰이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자, 4번 이 조항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 것 같은데 이건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근본 문제는 이제 피해자 보호냐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 보호냐 이 두 가치의 충돌 때문인데요. 당연히 국가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또 범죄 의심만 간다고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둘 사이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신고만 5번 했던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서 경찰이 좀 소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면 현행법상 잠정 조치의 유치 명령은 당연히 활용되어야 하는 거고 여전히 이게 데이트상에 일어나는 남녀 간의 갈등이라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시각이 네, 그리고 조치를 어길 때 처벌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센 잠정 조치 위반 시 이 징역형이나 벌금형 규정돼 있지만요.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 약방문격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나 불안의 수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예, 이렇게 분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당장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치는 장치는 없습니까? 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요 스마트워치 착용하고 또 임시 숙소도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나 또 가해자가 위의 조치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경찰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 중심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리 대상자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는 일종의 철학부터 바꿔야 된다. 자, 그러니까 성범죄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듯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 스토킹 가해자도 좀 더 적극적인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에서의 경찰 이탈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 이 피해자는 사건 전에도 경찰에 몇 차례 신고를 했지만 대처가 미온적이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신고가 반복될 경우에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내부 지침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위협 행위에 대한 신고가 반복될 때 경찰 대응 지침을 담은 문건입니다. 위협 행위 반복으로 신고자의 불안감이 심하면 현행범 체포나 임의동행 등 경찰의 적극 개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여러 차례 일선 경찰서에 이 같은 지침이 전달됐지만 이번 인천 흉기난동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위층 주민과 시비가 있다는 피해자 가족 측의 첫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9월 14일. 흉기난동 당일 피해 가족이 두 차례나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 신고가 모두 세 차례나 있었지만 경찰은 임의동행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여성 그걸로 이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전문가들은 위협 행위에 대한 반복 신고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반복된 신고가 오는 장소는 상당한 강력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찰의 인천 흉기난동 현장 부실 대응은 기본 자세의 문제라고 질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1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승려가 이웃 주민을 살해했습니다. 평소 두 사람은 연불 소리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합천의 한 주택에 차려진 개인 불당입니다. 출입문은 자물쇠로 잠겼습니다. 60대 승려 A씨는 어제 낮 4시 10분쯤 불당에서 흘러나오는 연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던 50대 남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연불을 하니까 피해자가 이를 따졌고 피의자는 따지는 피해자의 그 행위에 대항해서 둔기로 폭행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의 불당과 B씨의 집은 공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약 10m가량 떨어져 있는데 B씨는 평소 A씨의 목탁과 연불 소리가 크다며 자주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두 사람이 몇 달 전에는 몸싸움도 벌였다고 말합니다. 아침 한 6시 때까지 저녁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연불을 틀어놓으니까 면에다가도 제기를 하고. 승려 A씨는 소속된 종파나 승적은 없었고 홀로 불당을 운영해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경북의 한 주차장에서 한밤중에 고교생들이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난투극 영상이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인근 지역 고교생들이 지역별로 편을 먹고 주먹다짐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주차장입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고등학생들이 뒤엉켜 난투극을 벌입니다.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지는 광경을 구경한 학생들은 난투극을 부추깁니다. 그만이 어디로? 패싸움이다, 패싸움. 지난 1일 새벽 2시쯤 안동 댐 인근 주차장에서 안동과 예천 지역 고등학생 8명이 집단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당초 중학교 운동장에서 싸움을 벌이려다 주민 신고로 무산되자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 뒤부터 인터넷에 패싸움 동영상이 돌기 시작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싸움 실력을 겨루자며 서로 4명씩 편을 나눠 난투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동 지역 예천 지역 다니다 보니까 그네는 뭐 한번 붙자 우리가 세다 너가 세다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관들이 갔을 때는 싸움이 다 중단된 상태였고요. 경찰은 패싸움을 벌인 고등학생 8명을 공동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고수익을 내는 외제차 렌트 사업이라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꼬드긴 뒤에 피해자들에게 100억 원이 넘는 빚을 남기고 잠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고급 외제차를 사들여서 불법 렌터카 업체에 넘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경찰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남성이 길바닥에 넘어지자 경찰이 남성을 제압합니다. 도주하던 렌터카 업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0대 B씨 등에게 고가 외제차를 공급받았습니다. B씨는 외제차 렌터카 사업이 고수익을 낸다며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산 뒤 A씨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B씨 등이 사들인 고가 외제차는 모두 132대, 현금 116억에 달합니다. 이들은 많게는 한 달에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지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들은 이 외제차로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은 뒤 넉 달 동안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1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B씨 등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면서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은 빚쟁이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500만 원도 안 되게 나와요. 제정신이 아니게 지냈던 것 같아요. 몇 날 몇 달을 막 진짜 울면서. 경찰은 타인명의 대출금으로 고가 외제차를 사서 팔아넘긴 B씨와 렌터카 업자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5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지난 여름 용인의 한 불법 농장에서 곰이 탈출해서 소동이 일었었죠. 이 농장에서 오늘 또 곰 5마리가 탈출했는데 이 가운데 2마리가 자취를 감춰서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곰 사육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 키우던 곰 16마리 가운데 5마리가 탈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는
초등학교 근처 야산에서 곰 한 마리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탈출한 곰들은 철제우리가 열려있는 틈을 타 농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탈출한 곰 5마리 가운데 2마리는 사육농장 근처에서 생포됐고 한 마리는 2시간 뒤 야산에서 사살됐습니다. 마취소 쌌는데도 움직임하지는 마취가 안 돼요. 살려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도망갔네. 용인시와 환경당국은 농장 주변 야산을 중심으로 탈출한 곰 2마리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같은 농장에서 반달곰 한 마리가 탈출해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넉 달 만에 또 곰 탈출 소동이 벌어지면서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열고 나올 때 6년 6번 못 나오지 못하면. 곰 탈출 소동이 벌어진 사육농장은 70대 농장주가 불법 도축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되면서 환경당국과 시민단체 등이 남은 곰 16마리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 마약 사범 집중단속에서 석 달 동안 2천 명이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방법도 상상 이상이지만 추적이 어려운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등 유통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죠. 오늘 포커스는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맞췄습니다. 슬리퍼를 뜯자 스티로폼 밑창 속에 들어있는 은박지, 포장을 벗겨내자 밀반입한 필로폰이 드러납니다. 와. 또 다른 은박지에선 개별 포장한 대마초가. 개별 포장을 하는 건가? 금고에선 마약을 팔아서 번 현금 따발이 나왔죠. 과자 봉지나 국제 우편에 마약을 넣어서 밀반입하고 아예 집안에서 LED 조명을 켜거나 암막 텐트를 쳐놓고 대마초를 재배해 팔기도 하죠. 자동차 부품 안에 필로폰을 숨겨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CCTV 기록이 한 달이면 삭제되는 점을 이용해 전국 곳곳에 마약을 숨겨놓고 한 달 뒤 판매를 시작하는 진흥범도 있습니다. 한밤중에 골목 모퉁이에 마약을 놓고 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도 여전히 쓰이죠. 경찰이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집중 단속을 했더니 이런 마약 사범이 2천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압수한 필로폰만 약 47kg, 천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이 마약을 사고 파는 경우가 늘면서 SNS로 광고를 하고 가상화폐로만 거래해 갈수록 추적이 어려워지고 있죠. 인터넷, 다크웹 및 가상자산에 익숙한 세대들을 노려 마약 사범도 이를 악용하여 유통하고 있는 등 젊은 층에게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이전보다 손쉽게. 경찰은 이에 대비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각종 장비를 도입하고 있지만 마약 범죄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광범위해져서 우리 사회에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대선 전국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지율 정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주말 사이에 선대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은 오늘 첫 회의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국민 선대위란 새 이름 속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자리를 비켰고 이 자리엔 취업준비생과 워킹맘이 앉아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장용욱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란 회의장 배경 문구가 대한민국 대전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쇄신 결의 후 첫 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민주당 1일차라며 쇄신과 반성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청년과 약자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빠진 자리는 취업 준비생과 워킹맘 등이 채웠습니다. 엄마들이 본인도 꿈을 꾸고 아이들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송영길 대표 불참은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결정됐는데 당내 일각에서 불거진 책임론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선대위의 구조적 문제는 지도부 책임인데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린다는 비판이 나왔고 김한정 의원은 당대표가 의원들이 안 뛴다고 타박하면서 정작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당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일부 반발을 의식한 듯 자신의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의원님들만의 책임이 아닌 걸 저도 압니다. 오히려 제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총괄 선대위원장 합류가 유력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돌연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비롯해서 인사 문제가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는 건데 당내에서는 이번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칫하면 그동안 벌어놓은 지지율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야당 내부 상황은 홍현주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처음 주재한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인선은 없었습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의 연기 요청이 있었다고만 설명하며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위원장을 먼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거는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시면은. 김 전 위원장이 종일 말을 아낀 가운데 아무 말로 할 말이 없어요. 김 전 위원장을 만난 인사들은 선대위의 확장성과 관련해 고민 중이란 상황을 전했습니다.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정부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종인 원톱 체제가 아니라 김한길, 김병준까지의 삼김 체제에 대해 문제의식이 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 지역 조직을 총괄해온 김태호 의원은 백의종군을 선언했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나경원 전 의원도 자신의 자리가 외연 확대를 위한 인사 영입에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재명 저격수로 주목받았던 윤희숙 전 의원에게 여당 정책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범죄심리 분석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도 선대위에서 여성 정책 파트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을 배임과 뇌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인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윗선 개입 혐의는 기소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배임과 뇌물,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 사실은 이달 초 김 씨 등의 구속영장에 담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공모지침서를 유리하게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씨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최소 65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성남도계공 측에는 적어도 1,8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김 씨에게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을 약속하고 5억 원을 전달했다는 뇌물 공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다른 대장동 핵심 인물 정모 회계사는 배임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수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 50억 클럽 정관계 로비나 윗선 의혹은 따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3인방을 기소하면서 핵심 사안인 배임 혐의 수사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검사 20여 명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두 달 가까이 수사한 것치로는 초라한 성적표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검찰을 출입하는 한성훈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초라한 성적표라는 혹평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검찰 26명의 전담팀을 꾸려서 두 달 가까이 수사한 것을 감안하면 수사 내용이 부실하고 사건의 핵심에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 오늘 기소된 김만배, 남욱, 정모 회계사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배임과 뇌물 등 기존의 혐의들만 적시됐습니다. 이 또 다른 핵심 줄기인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윗선 개입에 대한 내용은 다 빠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대장동 핵심 인물의 3주 전 기존 구속영장 내용과
탐박이란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나마 그 김만배 씨 등의 구속영장 혐의 중에서 딱 하나 배임 액수만 651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자, 배임 액수가 1,800억 원. 그러나 윗선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지 않으면 이 배임 혐의 역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배임 수사는 진전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해 대장동 핵심 4인방 공소장에는 성남시나 성남시의회 등의 역할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도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내용만 보면 대장동 의혹이 공사 임원인 유 전 본부장과 또 김만배 씨 남변호사 같은 개별업자들이 주도한 부동산 개발 비리 정도로만 판단한 듯한 정황이 드러나는데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관계 로비 의혹도 별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은 아직 수사가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예. 이 50억 클럽설이나 로비 의혹은 유력 정치인이나 법조인 등이 수사 대상이었는데 검찰은 아직 한 명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화천대유 부회장인 최윤길 전 의장 등 성남시의회 개입 의혹도 수사 진척이 없습니다. 예. 또 최근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인 대장동 분양업자 이모 씨가 남욱 김만배 측에 43억 원을 줬고 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또다시 나왔는데요. 검찰은 이 진술을 수사 초기에 확보해놓고도 수사하지 않아서 그동안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수사 의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는 뭐 적지 않았고 또 한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결국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잠재우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특검 도입의 관건은 여야의 합의입니다. 이 통상 특검을 꾸리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또 추가 연장까지 30일 더해지면 최장 110일이 주어집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내년 대선까지는 107일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대선 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기간 단축 협상안도 거론되고 있어서 불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가 특검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 주에 정치권에서 특검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말썽구러기 초복 경찰들의 좌충우돌 소동이 7편이나 이어졌던 코미디 영화입니다. 패싸움이 벌어진 술집에 출동했다가 맥없이 나가떨어지죠. I'm going in. Come down! 차를 틀려는 갱들에게는 친절하게 경고해줍니다. Excuse me, I don't think you should be doing that. I'm serious. That's my... Oh, I'm sorry. 주차 위반 차를 옮겨달라고 했다가 도리어 키를 받아서 나오는 경찰도 있습니다. An ostrich with his head in the sand makes a lousy cop. You see, if you can't deal with your own problems, well, it's hard to deal with others. 무능한 공권력은 믿고 의지할 수 없어 직접 범죄 처단에 나서는 사경 영화의 효시에서 찰스 브론슨이 내뱉습니다. If the police don't defend us, maybe we ought to do it ourselves. 인천 다세대 주택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를 제압한 것은 경찰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황급히 피한 사이에 집으로 달려와 맨몸으로 흉기를 빼앗고서야 난동은 끝이 났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청원에 올린 현장 상황을 보면 말문이 턱 막힙니다. 3층에서 여주인이 화를 당하는 순간 경찰은 비명을 지르며 1층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구조 요청부터 하려고 했다. 생전 처음 겪는 상황이라 트라우마가 생겨 그 뒤 기억이 없다고 말이죠. 정말로 그랬다면 안타깝긴 합니다만 경찰을 믿은 시민 입장에선 황당하기 그지없는 변명입니다. 무전기와 3단봉 테이저건은 왜 갖고 있었던 걸까요?
이 경찰이 여성이어서 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 문제는 이른바 젠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1층에 있던 남자 경찰과 함께 즉시 3층으로 돌아가 쓰러진 어머니와 떨고 있던 딸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이 범인을 잡고 나서야 집에 들어가 수갑을 채웠다고 하죠. 경찰 당국이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해명도 못하는 걸 보면 대체로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범죄 예방과 진압, 그리고 피해자 보호라는 이 3대 임무를 모두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습니다. 엊그제도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신변 보호를 하던 여성으로부터 스마트워치로 구조 요청을 받고도 다른 곳으로 출동했고 피해 여성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도 여러 번 사전 신고를 받아 출동을 했는데도 결국 막지 못했죠. 그럴수록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며 전단지를 나눠주던 50대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되던 이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경찰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경찰이 지금 본연의 임무보다 엉뚱한데 한눈 팔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11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우리의 생명은 누가 지키는가였습니다. 이번 주는 겨울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절기 소설인 오늘 벌써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붉게 표시된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은 최고 7cm, 전북 동부 지역은 최고 10cm까지 쌓이겠는데요.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도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겨울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마다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12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대구와 울산이 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과 전주는 6도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가 상당하겠습니다. 해안 쪽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다의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1월 22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